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부터요. 네, 저는 고려신용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전방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한 만큼 관련 기업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대표적인 채권 추심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계속 늘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도 함께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계 부채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담감은 더 크게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추심할 일이 많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그 이후로는 전체 매출의 90%가 채권 추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부분은 추심적인 부분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경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고용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배당만 한 주당 160원 지급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배당금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투심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아래 박스권 라인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노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단기 이평선도 굉장히 이쁘게 그려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가 심화가 되면서 채권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고려신용정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나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및 무선 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생산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모듈이고 또 이 무선 데이터 모듈, 또 3D 깊이 인식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99%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차지하고 있고요. 주된 매출처는 삼성전자인데 최근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폰 늘 이제 흥행을 또 시키면서 또 새롭게 또 나무가의 이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나무가의 순자산 가치는 693억인데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664억으로 전년에 한 23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올해는 119억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단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크게 찍으면서 올해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3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 2배 살짝 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의 성장에 힘입어 많이 이제 급성장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산가치 대비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무가는 그거에 비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 한 10에서 적어도 10%에서 30%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시장이 약세를 보여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낙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향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나무가가 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짧게 제시해 드렸는데 굳이 1,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지 않고 한 10,000원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대로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한 11,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파가 될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자리 까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무가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 워낙 이제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보자. 나무가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시훈 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과 황산화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유일한 이산화 티타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업은 본업이고 이 기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폐배터리 사업에서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핵심 소재를 이제 추출하는 공법을 개발했는데 관련 시장에서 더욱더 점유율이 높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 7조 원에서 2040년 75조 원으로 약 1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이미 시장을 캐파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장에서 테슬라라든지 대기업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 화학이 관련 분야에서 선두적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에 대한 시설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내에서 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발트 생산 능력이 연간 1200톤에서 2000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2000톤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네. 관련 부분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적인 부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기존 본업에 더해서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2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까지 내일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장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